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리산의 웅석공줄기 아래 자리 잡은 산청 수선사 사찰을 방문한다고요. 산청 수선사는 장엄한 지리산의 웅석공줄기 아래 자리 잡은 아담하면서 소박한 사찰이지만 매년 수선사를 찾는 방문객들의 발길이 점점 몰리는 곳으로 숨은 여행지입니다. 주차장 입구 화장실을 꼭 이용해야 하는데요. 산청 수선사의 특이한 점 하나는 보통의 화장실과 살짝 다릅니다. 화장실 갈 때 신발을 벗고 실내화를 신고 볼일을 보러 가는 구조로 신발을 벗어야 해 귀찮음이 있지만 훨씬 깨끗하고 정결해서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곳은 입구가 아니고요. 멋진 담장을 보고 오른쪽으로 진행합니다. 이곳은 수량도량이 오니 부처님 전 참배자 외에는 출입을 금하고 애완견은 여기까지만이라고 하네요. 산청 수선사의 연못 정원 전경을 바로 만날 수 있습니다. 산청 수선사의 연못에는 나무로 만든 다리와 나무 데크에 도화가 물과 연꽃과 어우러져 참 멋진 곳인 것 같습니다.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부서질 것 같이 보이는 낡은 테이블과 의자 다리 난간도 정말 특이해 보이지만 연못 오른쪽으로는 현대식 카페가 있어 상당히 상반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네요. 나무 건물 지붕은 강원도의 아주 낡은 너와집을 보는 느낌입니다. 연못에는 연꽃과 수련이 함께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연꽃과 수련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꽃이라고 합니다. 수련은 방패형의 잎이 한쪽이 갈라져 있으며 수면 위에 떠서 자라지만 연꽃은 꽃이 수면보다 높이 솟아올라 피는 정수식물로 꽃이 없어도 쉽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돌아가는 물레방아가 있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사찰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수선사는 몇백 년의 역사가 있는 절의 예스러움과 운치는 없지만 깔끔함과 단아함이 있고 예쁜 풍경과 어울리는 연못 덕에 오랜 사찰 못지않은 편안함이 있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지리산 동남쪽 끝자락 마지막 봉우리인 웅석봉 기슭에 위치한 사찰로 소나무와 잣나무 숲으로 둘러싸인 매우 도담한 절입니다. 주지 여경 스님이 처음 이 절터와 인연이 되어 도량 창건에 원력을 세우고 기도하던 중 상서로운 금색 기운이 도량 전체를 감싸 안았다고 하네요. 절 앞으로는 정수상과 마주하며 황매산이 보이고 뒷산 능선 너머에는 지리산 정상 천왕봉이 자리한 도량으로 큰 절은 아니며 또한 창건된 지 오래되지 않아 보물과 문화재는 없지만 매우 깔끔하고 정갈한 느낌을 주는 절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석도 들어보았습니다. 연못 정원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힐링의 공간 수선사 카페로 이동합니다. 카페 수선사는 사찰에서 운영하는 카페로 SNS를 통해 산청 가볼만한 곳으로 많이 알려진 곳으로요. 연꽃 정원의 멋진 풍경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즐길 수 있는 힐링의 공간입니다. 수선사는 아름다운 연못 정원과 이색적인 나무다리가 특이한 풍경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단아하고 차분한 주변 풍경이 너무나도 편안한 마음을 만들어주었으며 연못의 전경을 내려다보는 카페에서의 여유로움이 색다른 힐링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